또 일곱 별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만물들 위에 앉은 큰 금녀가 가진 신사를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어른들이 그녀와 공유하였고 땅을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은혜의 끝을 뒤에 취하게 되었다 하고 이처럼 그녀 안에서 나를 강해로 데리고 간다. 되어 이 한 여자가 신성부족하는 기분으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얼굴을 가진 조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정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옮겼으며 가득한 것들과 자기의 은혜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자를 통해 가졌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밥을 위하 땅의 차례들과 가득한 것들이 오며 하였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고 크게 놀라는 이상이 오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낳은 짐승 곧 일곱 번과 열흘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보는 짐승은 저의 있었다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라본 무덤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냐. 땅에 가는 자들이 세상의 창법 이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저희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며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살이라.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 승화하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는 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머물리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멸절되며 그 일곱에 속한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오늘 모든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머물러서 고문을 받느냐. 이제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듭과 힘을 그 짐승에게 드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고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주시오 어머니의 몸이시며 또 금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듣고 성전에 신실한 자들이냐 하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물 들고 음료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부들이냐. 내가 온 열을 곧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은혜를 이용하여 배웠다고 말로 깨며 그녀의 상을 먹고 그녀를 불러태우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국 위에 모임하는 저 큰 도시냐 하더라. 17장 내용은 그 시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 장면은 심판의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나 아수르를 일곱 머리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은 바벨론 역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지요. 이 짐승이라는 개념의 바벨론 시기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여자라고 두 개의 개념으로 표현한 부분도 분명 하나이지만 두 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시점을 미국이 탄생하는 시점, 정결한 여자가 땅으로 간 시기, 심판이 시작된 시기를 말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나타날 세력인 것입니다. 짐승 교황은 성경에 미국과 함께 나타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 교황이 나중에는 세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그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 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암흑이 나타납니다. 암흑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 때의 대혼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열불과 짐승은 바로 종교 암흑과 같은 강력한 핍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1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라는 것이지요. 7장 속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서서히 나타나다가 갑자기 박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환란일 때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 시점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까닭에 하늘의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있을 일곱 나팔이나 칠장들도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된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달리면 모두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있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발생 근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교황, 로마, 미국 교황, 로마, 이렇게 일곱 살, 그리고 일곱 머리 위에 군림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예수라고 주장할 마지막 정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존재는 마지막 재림 직전 환란의 시기에 등장할 존재입니다. 실제 왕은 한때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발생합니다. 그는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는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그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죽이라는 법령이 있게 됩니다. 열불은 모두 이 존재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열 개의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력은 이 적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는 곧 짐승 교황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것 음녀는 모든 나라들 속에 잠재하여 온 정신, 예수를 잘못 해석한 정신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점에서는 짐승과 마지막 정치 세력과 합세하여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00주야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날 나라들은 미국과 짐승인 교황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짐승이 나타내어진 것입니다.
그 교황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적그리스도로 등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7장에서 암흑재앙이 일어나고 물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자를 발가벗기고 불로 태우는 혼란 속으로 교황의 짐승의 거짓 정신은 드러나면서 프랑스 혁명 같은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교황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을 말씀하고 박해하던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의도이십니다. 마지막에 그러한 박해의 실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